24%도 59%니 8.82, 84%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 팬데믹 사태가 되면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. 그런 얘기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. 그래서 팬데믹이 되면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매출 증가되고 그런데 이게 수치로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됐냐, 수출이 얼만큼 늘어났냐,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시험한 타이밍으로 그런 거 저희가 얼마 전 레포트를 배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 유니티 스퀘어 사이트 가시면은 여기서 리소스 다운로드 여기 가시면은 이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포트를 괜찮은 내용이 많이 써가지고 결국은 다 게임 개발하는 거 결국 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과연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벌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게임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? 쫙 이렇게 보시면은 전례 없는 게임 이용자 증가. 전례가 없는 게임 이용자 증가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HD 게임 같은 경우는 뭐 PC라든가 콘솔 그런 것들이고요.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DAU가,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7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평일보다 주말에 그 게임 시간이 월등히 높고 그랬었는데 그 경계가 많이 사라졌어요.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. 그래프 확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확. 그리고 게임 리텐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30일차 리텐션이 8.82 증가됐대요. 야, 이 리텐션, 30일 리텐션 몇 퍼센트 올리라고 진짜, 아,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, 리텐션을. 이게 방송에서 좀 표현을 좀잘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그냥 30일 리텐션이 8.8%가 증가했대요. 1일차는 11%.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앱 결제가 24%가 향상이 됐습니다. 그래프 샥, 야, 이거 리포트 보면 되게 재밌어요.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. 그래서 모바일 게임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? 그래서 게임 광고가 노출이 57% 증가됐고, 그로 인해서 수익도 59%가 증가가 됐다.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그래프들이 다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쫙쫙쫙 이렇게 보시면은 이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 CPM은 결국 이게 비용이었거든요. 결국 그 광고 집행 비용이에요. 광고 집행 비율도 감소를 했고 광고 집행의 효과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앱 설치율이 84%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야, 엄청난 것 같아요, 진짜. 그러니까 게임 주식 늦지 않았을까? 모르겠어요. 나 사실 이 레포트를 보고 아, 야, 재밌다. 레포트 재밌다. 그래서 세상이 신기하게 돌아가네.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. 주식 살 생각을 못했어. 아, 나 바본 것 같아. 바본가 봐. 눈앞에 보고도 이걸 주식을 살 생각을 못했어요. 확실히 돈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똑똑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.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전못본 걸로. 네, 안타깝네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 광고를 통해서 설치 전환율도 23%가 증가했습니다.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하고 싶은 거지. 새로운 게임 없나 없나 계속 찾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 광고를 봤을 때 광고 이후에 설치율이 23%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CPI가 33% 광고 그 감소가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도, 그러니까 이 게임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게임 홍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거죠.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포트들 중간인데 중간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. 채팅창에도 링크가 안내가 나갔네요. 그래서 사실 이걸 갑자기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리포트를 만드는 데가 물론 유니티가 같이 만들었지만 이 델타 DNA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이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델타 DNA 서비스 광고고요. 저희가 델타 DNA 같은 경우는
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남기고 데이터를 통계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솔루션하고 컨설팅하고 그럴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이에요. 그러니까 주식 살 걸 생각을 못했어.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? 요즘 너무 무섭더라고. 네. 주식을 잘 안 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서비스입니다. 예전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유니티 애널리틱스 있잖아요. 이 애널리틱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분석을 하고 이 모네타이션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나이트 나우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. 소개하는 영상이고 그리고 단순한 서비스 소개가 아니고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하면 좋은지 그런 팁들도 알려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게임 단순 프로그래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PD라든가 뭐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어쨌든 요 수익에 민감하신 수익에 민감하신 뭐 디자이너라든가 그러니까 기획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시면 아마 재밌을 만한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. 되게 부드러웠나요? 다행이네요.